안녕하세요. 84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이 비글본 블랙, 이 알두이노하고 라즈베리 역할을 혼자 다 한다. 그래서 요즘에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시간상 그 다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요 라스베리가 알두이노를 시켜서, 그러니까 라스베리가 마스터고 알두이노가 슬레이브죠.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로 대화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나는 송신 쪽의 일이고 또 하나는 수신 쪽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쉘에 대해서 좀 요즘 개념을 잡으려고 많은 거를 했었죠. 많다기보단 좀 오래 했었죠. 그 쉘은 본대로 요 라즈베리 리눅스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의 리눅스 OS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쉘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요 라즈베리가 알두이노에 일을 시키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라즈베리 스케치를 사용하자. 즉 라즈베리에 설치된 스케치를 사용한다. 스케치는 뭔가? 스케치는 이런 거였죠. 라즈베리가 없을 때 우리 PC로 대신 해야 되죠. 라즈베리 이렇게 우리 PC하고 알두이노를 USB로 연결을 해서 스케치를 쓰는 거죠. 알두이노 스케치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스케치 요거는 우리의 PC에서의 스케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라즈베리에서의 스케치를 사용하자. 그러면은 요거 오래전에 설치는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라즈베리 스케치를 한번 어떻게 했나를 잠깐만 보도록 하죠. 일단 라즈베리 사이트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What is Arduino?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하고 하드웨어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설명이 있었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저의 그 SenseMR 채널을 보시면은 그 재생 목록에다가 생존하기라고 해서 제일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거기에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아두이노란 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소프트웨어 알두이노에다 설치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가서 다운로드에 요 윈도우 버전을 설치를 했었죠. PC하고 알두이노만 있을 때, 그러니까 PC에서 요 스케치라는 편집기를 써서 프로그램을 짜서 알두이노를 제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알두이노는 윈도우뿐이 아니고 요 맥 OS X 애플이죠. 애플 용도 있고 또 리눅스 용도 있죠. 그래서 요 리눅스를 갖다 설치도 하고 또는 이렇게 또 설치를 했었죠.
VNC-Vuo에서 우리 라스베리는 지금 3예요. 터미널에서 sudo apt-get install arduino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은 방금 전에 여기 있는 리눅스 64비트 요거를 다운받아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죠.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두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 두 개를 보면은 요 라스베리 GUI 데스크탑에 딸기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기게 하나 있고, 요게 바로 요 방법으로 sudo apt-get install arduino 설치한 거고, 또 하나가 딸기를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를 열어보면 요거는 방금 전에 사이트에서 요거 리눅스 64비트 요거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다른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최근 거고 요거는 요것도 최근 건 아니죠. 설치한 지 조금 우리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나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얘기가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회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요 스케치를 써서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알두이노하고 대화하는 게 바로 요거죠. 라스베리의 스케치를 쓰는 거. 두 번째 거는 라스베리 쉘에서 스케치를 만들고 그거를 알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컴파일을 해서 쓴다. 요게 진짜 목적인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주로 해야 되겠죠. 아, 여기 지금 라스베리가 없으니까 라스베리를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그 라스베리 스케치를 사용하는 거는 부터 먼저 하고, 간단해도 요 라스베리 쉘에서 스케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거를 컴파일을 해서 알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는 그 두 번째가 오늘의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의 말입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정표를 또 한번 보죠.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갖고 아날로그 회로로서 NMR 센서를 제어하고 그 신호를 갖고 오는 거, 그걸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쉘을 갖고 제어하는 게 오늘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정표도 좀 간단하게 보죠. 이 두 가지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혼자 하는 비글본 할 때는 아날로그 회로도 이 펄스 부분을 펄스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칼로 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웹페이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 같은 것도 웹브라우저가 있으니까 여기 뭐 구글 같은 거 그러면 요 우리 NMR을 제어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들을 진큐 칩을 써가지고 디지털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은 요 스펙트로메타하고 이쪽 센서하고만 있으면 거의 다 되죠. 다음엔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ARM 리얼타임 보드하고 요 알두이노보다 조금 급이 높은 알두이노는 M3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M4, ARM M4 보드를 RF 쪽에 쓰고 다음에 영상 쪽에 세 방향 세 장을 써서 MRI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진짜 가동하는 MRI하고 거의 비슷한 사양을 갖고 가려고 그래요. 단 이거 자석 센서 쪽만 좀 다르죠. 우리는 연구 자석, 여기는 철저도 자석. 물론 요 RF 보드만 쓰면은 NMR이니까 그것도 가능하고요. 요때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커다란 요 작게 만드는 게 지금 또 하나의 목표니까 요 커다란 PC가 아니고 이렇게 작은 팜탑 PC를 쓰는 걸로 하죠. 그리고 이제 비글본 블레이드 아니고 비글본 AI가 어느 시점에서 도입되면은 대화에 우리가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대화 또 오늘은 쉘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글본 블랙이나 비글본 AI나 또 진큐에서는 또 FPG하고의 또 대화가 필요하고 거의 상용 수준의 MRI나 NMR은 조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NMR 센서는 영상 코일을 각 방향으로 두 개씩 두 짝씩 들어가서 모두 6개 영상 코일이 들어가서 MRI 센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시 얘기하죠. 84번째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걸 버전 1.0, 2.0, 3.0, 4.0. 그러니까 4.0에 오면은 거의 커머셜 규격까지 올리겠다. 그러나 크기는 팜탑 손바닥에 올라오는 크기로 줄여보겠다는 얘기죠. 본론으로 가기 전에 시스템을 조립하는 거, 꾸미는 거를 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요 딘레일, 그러니까 독일 고급 기업 규격의 요 딘레일. 여기다가 라스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드를 설치해서 일단 시스템을 꾸민 다음에 요거 전체가 손바닥에 올라오는 크기로 조립을 해야 되죠. 일단 얼기설기 해놓고 그거보다 더 얼기설기는 이렇게 아예 맨 바닥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달아놓고 하면은 요 빵판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라스베리 경우엔 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 요건 옛날에 웹페이지 만들 때 실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여기서 해본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조립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 지금은 따로 있는데 이런 진큐 보드 같은 것도 다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자석 현재 반으로 줄이고 있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자석이 전신이죠. 그 자석이고 요것들은 이제 실험용으로 그냥 동선을 감아 가지고 만들어 보았던 코일들, 그러니까 자장을 고르게 하기 위한 쉼 코일이라든지 또는 영상을 하기 위한 영상 장치의 영상 코일이든지 뭐 어디서 써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컴퓨터에 USB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알두이노가 이렇게 지금 컴퓨터에 와서 붙어 있는데 화면이 굉장히 반응이 느리네요. 요거가 지금은 라스베리에서 제어할 거니까 라스베리에 USB에 연결이 되어야겠죠. 이걸 지금 자리가 좁아가지고 세워놓으니까 이거 좀 힘드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라스베리가 이렇게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걸로 요 하얀 선이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 라스베리에 있는 스케치를 사용하는 거 해서 알두이노를 제어하는 거 요거죠. 라스베리에 있는 스케치 제일 간단한 걸 하죠. 파일에 example 그 중에서 디지털 베이직에 블링크 깜빡이는 거 요거죠. 요거는 이제 언제나 똑같죠. 연결이 지금 제대로 돼 있나 보려면 툴에 요 보드 인포메이션을 얻어라 하면은 지금 알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맞거든요.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요건 제가 미리 했거든요. 요 보드를 마치고 지금 알두이노 와이파이거든요. 그 보드 이름 마치고 포트도 마치고 근데 저절로 요건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그 보드가 제대로 나오면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를 요건 이제 컴파일이고 요건 컴파일 앤드 업로드 하면은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고 업로드도 끝났네요. 그럼 제대로 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카메라를 켜서 간신히 보이긴 하는데 확실치가 않죠. 좀 키워서 봐야겠네요. 요건데 깜빡거리죠.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이 간단한 거죠. 핀 모드를 아웃으로 하고 다음에 하이 키고 로우 끄고 중간에 1초씩 쉬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1초 쉬었다 깜빡 1초 쉬었다 깜빡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라스베리에 있는 요 스케치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했는데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요 라스베리 쉘에서 스케치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좀 시간을 효과적으로 못 써가지고 요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번에 요게
간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언제나처럼 구독하고 의견 또는 댓글 좀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